네, 안녕하세요. 레플리 감독입니다. 네, 제 앞에 지금 있는 축구화가, 지금 국내에서, 구입할 수는 없지만, 에이지, 현존하는 에이지 축구화들 중에서, 뭐를 사는 게 좋으냐. 보통의 인조구장에서. 이제 그것들을 조금 이제,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지금 찍는 건데요. 국내에 큐리얼 에이지, 그 다음에 팬텀 GT에이지는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죠. 컬러만 다를 뿐이지. 근데 이건 GT는 뭐 이미 작년에 저희가 에이지 리뷰를 해드렸고, 요거는 뭐 실책 리뷰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 차례 이 다른 제품들과의 비교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품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해서는 크게 뭐 궁금하시진 없지 않나. 스터드는 뭐 이 특이하게 이 GT 쪽에 나와 있는 스터드가 지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소재 자체가 주는 차이점, 여기에 지금 뭐 큐레에 들어가 있는 거랑 이제 그런 차이점 때문에 이제 발이 느끼는 딱딱함 정도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난다. 그런 건데, 그래서 이 GT 에이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크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 소재 자체가 주는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이 머큐리얼 쪽이 어쩌면 좀 더 발 쪽에서도 착화성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어퍼 전체적인 텐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요거는 TM4 여러 차례 지금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는데 이 리뷰를 자꾸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에이지 그러니까 인조구장 그나마 인조구장이라도 완전 카페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조구장이 잘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 신을 만한 스터드가 있는 제품 그러면 에이지로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 에이지 중에서 신을 만한 게 뭐가 있냐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를 할 때 이 제품과 이 제품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죠. DS 라이트 에이지고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 물론 이제 한국에 출시는 안 되니까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제품이고 또 한 가지 대안으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 판토플라 제품입니다. 그럼 각각의 이 에이지 제품들 어떤 특성들이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고 뭐가 뭐 사용 편의성도 더 높으냐 이제 그런 건데 가격대도 이게 가장 비싼 제품이고 요 제품과 요 제품은 사실은 뭐 유럽에서만 출시가 된다 그러면 가격대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한 뭐 100파운드 정도 영국에 출시가 된다 유로로 한 120유로 정도 되는 그 정도 가격에 형성되는 제품인데 캥거루라고 하면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거는 이 제품과 이 제품이 부분적으로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제품이고 대신에 여기는 이제 풀 캥거루에 가깝죠. 뒤쪽에는 캥거루가 아니지만 어쨌든 어퍼 전면에 걸쳐서 원피스로 이렇게 재단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이게 이제 사실상 풀 캥거루에 가까운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죠. 사이드에 인조 가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 리뷰할 때도 알려드렸지만 인조 가죽의 질이 딱히 좋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비가 올 때 그라운드가 좀 젖어 있을 때 근데 그럴 때 이 TFR가 미끄러우니까 그 TFR의 미끄러운 거를 조금 보강할 수 있는 스터드 제품으로 인조 가죽을 제품을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주로 이 제품을 추천을 해왔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조 가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에 패딩이 없어요. 패딩이 없다는 거는 인조 가죽 자체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물을 머금고 있는 양이 적다. 여기에 있는 물론 이제 이 천연 가죽 쪽에 캥거루 가죽 쪽으로 물이 스며들면 스티칭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이 스며드는 스티칭으로 스며드는 거랑 끈 구멍에 아니면 텅에 해서 물이 스며드는 것들을 완벽하게 제어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물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무게가 증가되긴 하고 하긴 하지만 어퍼의 전반부에만 캥거루 가죽 사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젖었다 말았다 젖었다 말았다를 반복하더라도 신발의 전체적인 홀드성은 저해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제품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스터드들이 이렇게 전형적인 에이지 스터드로 낮고 10mm 이하에 낮고 스터드 개수가 굉장히 많게 20개 이상이 되는 스터드들이 쭉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이렇게 에바가 뒤쪽으로 축쪽으로 이렇게 패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뒤꿈치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이제 DS 라이트는 뭐 사실 이 앞쪽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개인들의 촉형에서 이 부분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 그러니까 신었을 때 여기에 큰 저항감이 없다고 하면 이 제품도 훌륭한 인조구장에서 쓸 수 있는 에이지 스터드를 갖고 있는 제품으로서는 추천 제품입니다. 추천 제품인데 이 제품과 이 제품은 기본적인 홀드성, 다시 말하면 발을 잡아주는 홀드성이나 그 다음에 스터드가 주는 전반적인 스터드 프레셔가 효율적으로 잘 분산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두 제품은 뭐 브랜드도 다르고 제품의 기본 성격, 그 다음에 발끝에 그 모아주는 정도의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이드 쪽에 어퍼 홀드성, 이건 천연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음에도 이 제품을 늘 제가 칭찬하는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이제 이 홀드성입니다. 이게 나이키의 TM4 엘리트 제품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보는데, 팟은 뭐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건 뭐 체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만져도 뭐 약간 그 팟이 없는 부분에 비하면 약간 말랑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뭐 이거는 어떤 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뭐 사실 의미가 없는 소재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어퍼의 홀드성이 높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품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판토플라는 어떠냐? 판토플라는 이 제품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옛날 축구화예요. 아주 옛날 축구화. 옛날 축구화인데 아주 옛날 축구화의 기본 특징이 뭐냐? 지금처럼 발을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요소, 장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가죽 자체도 캥거루 가죽이 아닌 소가죽이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신발 전체적으로 안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어쨌든 아식스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뒤쪽이 푹신하게 락다운 되도록 하는 요소들이 갖춰져 있어서 신발을 신고 아킬레스 뒤쪽을 이 힐 쪽에 있는 요 두툼한 패딩들이 딱 잡아주면서 락다운을 소위 말해서 락다운을 만들어주는 구조인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TM4만 하더라도 뭐 크게 도드라지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락다운을 위한 슬립성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이제 스웨이드 타입처럼 이렇게 제품을 안쪽에다가 이렇게 뒤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죠. 그럼에 비해서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냐. 우선 앞에 스티칭도 없어요. 가죽 억제 방지를 하는. 늘어난 억제 방지하는 스티칭도 없고 그 다음에 안쪽에 라이닝 천이 되어 있는데 뭐 그 가격대에 걸맞게 아무것도 라이닝에 뭐 특별한 점이 아예 없는 그냥 싼 천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져보면 전반적으로 패딩은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발 뒤꿈치 쪽에도 패딩이 없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발이 헐떡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축구화들이 다 이렇게 뭔가 뒤쪽에 힐을 보강을 해서 락다운 요소들을 집어넣는 데 비해서 판토플라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래서 헐떡거리느냐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약간 크게 신으시는 분들 사이즈를 뭐 앞쪽에 이렇게 누르면 좀 남게 신으시는 분들은 헐떡거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에 제가 초기에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발을 발에 홀드 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끈을 주워야 됩니다. 여기가 촘촘해지게 좁아지게 그러니까 어퍼가 제 경우의 발에 이런 식으로 가죽이 발 전체를 이렇게 완전히 덮는 형태예요. 이런 축구화들도 물론 텅이 있고 잡아당기면 어느 정도 이격이 있어서 그 이격의 부분을 이 텅이 가려주는 형식인데 이거는 그렇지를 못하고 어퍼가 전체 발을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딱 돼서 끈을 당기면 거의 이 상태가 돼요. 여기에 틈이 거의 없게. 근데 유일하게 이 축구화에 지금 패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 텅이에요. 텅인데 뭐 패딩이라고 해서 여기가 뭐 특별한 건 없고 제가 볼 때는 싸구려예요. 싸구려 뭐 이렇게 천을 좀 스펀지 같은 게 얇게 된 정도라서 그러나 이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축구화는 여기에 이렇게 신발 끈 부분들을 이제 리벳처럼 이렇게 쭉 박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나 텅이 없었을 경우에 물론 이제 리벳을 통해서
바이러스 어떤 충격이 전달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끈 구멍에 리벳이 없는, 지금 다 이렇게 만들지만 이게 아주 옛날 거거든요. 제가 이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는 부산에 태어난 집 뒤에 앞에 전부 공장이 이거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신발 부자재들 70년,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그 다 이런 공장을 만들어서 밥을 먹고 사는 이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요것만 평생 요것만 만들었어요. 저희 뒷집에 계신 분은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게 없어지면서 이제 그 집이 망한 건데. 뭐 이런 자재에다 고무까지 만드는 부산에 옛날에 말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고무화, 고무신 뭐 이런 거. 그거 만드는 공장들이 바로 집 근처에 다 있어서 집에 나가면 30m 앞에 공장, 큰 공장, 그 여공 수백 명이 캄캄한 데서 저 창문만 이렇게 쇳장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창문 환기 창만 있는 곳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신발이 만들어지고 막 이랬었었는데 여기에 어쨌든 리벳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금속 물질들이 이게 이제 충격을 주죠. 충격을 주기 때문에 텅이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이제 전해진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텅 쪽에 약간의 패딩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유일하게 이 축구화에 그건데 그렇다 보니까 어떠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죽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딩도 없고 라이닝만 되어 있으니까 볼 터치감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여기 캥거루 가죽에서 터치감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발에 편하게 전체를 감싸준다는 점에서 발이 편해지니까 공과 접촉할 때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코포트성이 느껴진다. 편함이 느껴지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터치감이 좋아지죠. 발이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이 아픈데 공을 찰라 그러면 찰 때마다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코포트성도 없어지고 터치감도 좋을 수가 없죠. 공을 찰 때마다 발이 아프다고 느끼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면 뭐 휠을 내가 착용을 했는데 계속 터치를 하는데 발 뒤꿈치가 까져요. 그래서 뒤꿈치가 까진 상태에서 계속 공을 차면 뒤꿈치가 피범벅이 되죠. 근데 그때 그 살갗이 다 벗겨진 상태의 통증이 어떤 건지는 경험해 보신 데 아시죠? 그 상태에서 터치감을 좋으려고 느낄 수가 없죠. 발에 불편 요소가 있으니까. 또 이제 에이지를 신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긴근데 발바닥에서부터 계속 아프다. 그러면 역시 터치감 같은 걸 기대하기 힘들죠.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위 말하는 발의 볼 부분도 지금 보통의 발에 신발을 당겼을 때 이 정도까지 좁아진다 그러면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다른 신발들처럼 여기가 앞에 어느 정도 벌어지는 정도까지 이 신발에 볼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면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한테는 편하시겠죠. 이 부분. 아식스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극단적으로 좁게 형성되어 있는, 물론 발을 잘 모아주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 핏을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롱킥이라든지 이런 킥 컨트롤에 있어서 발끝이 잘 모아져 있다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 자체가. 근데 슈팅을 할 때도 발가락이 벌어져서 슈팅을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발이 딱 완전히 모아진 상태에서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신발인데, 이거는 이제 그런 무슨 축구화의 어떤 기능적 특징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는데, 다만 라이닝이 얇기 때문에, 라이닝과 이 가죽 자체가 어퍼가 얇고 하기 때문에 볼에 대한 직접적인 터치감은 상당히 뛰어나다. 이제 그 점이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두 가지 제품보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스터드입니다. 스터드. 스터드가 전체가 통으로 아예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소위 말하는 페박스 스터드라든지 뭐 얘는 우레탄 스터드들이 아니라 고무창에 가까운 스터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여기 자체가 부드럽기도 하고 그 다음 소재 자체가 러브라이즈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재 이 그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이게 이제 이 스터드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아웃솔 자체 그냥 이게 끼워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통 몰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아웃솔 플레이트 판이.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조그맣게 뭐죠?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구멍 사이로 지금 다 인조가지고 요 고무칩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하여간,
전반적으로 이제 발이 편하다는 거. 그러니까 판토플라는 이거는 발이 편한 거 말고는 다른 아무런 특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이런 신발 자체가 어퍼 이렇게 넓게 덮을 수 있고, 그 다음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하거나 이런 중족부 타이트라든지 이런 용어 자체가 이 제품에는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도 이렇게 해서 끈을 잡아서 당겨 신으면 충분히 이 자체로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발볼이 좀 넓다. 근데 내 마땅한 축구화가 없다. 발볼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축구화를 사면 인조구장에서 훌륭하게 신을 수 있는 여건이 되죠. 다만 이 제품 신을 살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락다운을 시키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아이러니인데 현대 축구화라고 하면 2000년대 2010년 이후에 막 출시된 나이키 아디다스 출시된 제품들 대부분이 기본 컨셉은 삭스 핏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글러브 핏 장갑을 낀 것 같은 느낌 소위 말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너그 핏 이렇게 이제 쑥 들어가서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핏들이 굉장히 핏상에서 중요 요소였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 나오는 이런 제품들은 삭스 핏의 락다운이 기본 핵심 요소라고 하면 밴드형 그러니까 이 스트레치 어퍼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스트레치성을 갖는 소재를 사용을 해야만 축구화를 발에 밀착시킬 수 있다는 컨셉인데 비해서 이 판토플라 같은 경우에는 웃기게도 웬만한 발들이 끝만 잡아당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삭스핏이 만들어진다. 대신에 조건은 뭐냐? 길이를 맞추셔야 돼요. 이런 제품을 살 때 5mm 크게 간다든지 10mm 크게 간다 그러면 어떤 분이 질문하셨듯이 뒤쪽이 뒤꿈치가 헐떡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길이만 잘 맞춘다고 했을 경우에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다. 가장 편하게. 가장 편하게 신는다는 것은 어떤 기능적 요소를 다 배제를 하고 기능적 요소, 뭐 슈팅이 잘 된다라든지 뭐 드리블이 좋다든지 뭐 그런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스터드가 달려 있어서 약간 축축한 그라운드 이런 데서 미끄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볼 컨트롤성에 있어서 특별하게 제약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장시간 착용했을 때도 큰 피로감이 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 하면 이쪽이 갈 수밖에 없고 이건 뭐 길들이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고 발 전체 신발 내부 공간이 꽤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발의 전체적인 발등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낮다고 하면 이 신발도 못 신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수 있는 맥시멈의 한계가 요렇게 좁아 요렇게 돼서 끈을 당겼을 때 여기가 딱 물리는 정도보다 신발 내부 공간의 크기가 개인의 발이 요 신발 내부 공간이 작다고 하면 홀드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칼발이라든지 발등이 굉장히 낮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바로 못 신습니다. 대신 대안은 뭐냐? 인솔을 하나 더 깔아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제품은. 제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이 제품 자체가 워낙 낮고 안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한번 인솔을 별도로 깎아 넣어서 넣고 그 다음에 원래 오리지널 인솔 되게 싸구려예요. 아무 뭐 없는 싸구려 제품인데 인솔을 하나 넣고 그 위에 하나 더 넣으면 그 높이 두께만큼 신발 내부 공간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좀 딱딱한 구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쿠셔닝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에서 또 충분히 신을 수는 있다. 어쨌든 그러니까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은 편하게 신을 수 있고 그 다음 발볼이 좀 좁고 칼발이신 분들은 홀드성이 떨어지는 거를 뭐 인솔 하나 더 깐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도 해결 방법은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터드 프레셔 어떤 경우에도 AG 구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AG가 그라운드로 가게 되면 FG 스터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그립이라든지 그 다음 스터드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갖고 있는 고강도의 특성 때문에 발이 불편하거나 스터드 프레셔를 많이 느끼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를 배제를 하고 그냥 발 편한 축구화를 사겠다고 하면 당연 이 판토플라 라찌리니 에이지가 괜찮은 제품이에요. 괜찮은 제품. 아무런 저해 요소도 없고 볼 컨트롤성에서도 아무 문제 없고 장시간 착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자 그러면 나이키는 어떠냐? 제가 이 TM4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천연 캥거루 가죽 자체가 뭔가 특별하게 더 느껴지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천연 캥거루 가죽이라는 거는 소가죽과 대비하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높은 내구성이니까, 신발 자체가. 높은 내구성이라는 거는 변형 가능성도 낮고, 그 다음에 뭐 마모된다라든지 찢어진다라든지 이런 데서 훨씬 뛰어나니까. 물론 이렇게 만져봐도 이제 이 두 가지 제품을 만져보게 되면, 어퍼에 가공된 텐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굉장히 좀 더 튼튼하게 느껴지고, 이쪽은 굉장히 그냥 가죽 한 껍데기로만 되어 있으니까 내구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요. 아식스는 여기는 뭐 스티칭을 조밀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캥거루 가죽에 가공을 해놨다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특별한 캥거루 가죽의 장점을 느끼지는 않지만, 문제는 이렇게 앞쪽이 타이트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신축성, 그러니까 천연 가죽,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갖고 있는 그 스트레치성이 기본적으로 천연 가죽에서 천연 가죽에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치성과 동일한 스트레치성을 인조 가죽이 확보할 수 있으면, 사실 인조 가죽도 천연 가죽 못지않은 터치감이나 착화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강도, 예를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천연 가죽으로,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었을 때 이 천연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스트레치성에, 그러니까 늘어났다 미세하게 줄어들었다 밀어났다 들어왔다, 그 미세한 범위를 요 인조 가죽으로 만약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또 동일한 강도에, 그러면 사실은 어퍼 자체가 주고 있는 소재 자체 표면이 주고 있는 그 소재 특성을 어느 정도 배제를 시키고 봐도 사실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착화감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아직까지는 플라이니트든 프라임니트든 곧 나올 플라이프린트든 어떤 형태로라도 이 천연 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미세한 신축성을 활용해서 높은 착화감을 만드는 데는 아직까지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과하거나 아니면 덜하거나. 과하다는 거는 밴드 타입으로 돼서 발을, 그러니까 프레트 엣지 같은 경우가 과한 경우고, 덜한 경우 네메시스 19라든지 이런 게 되면 그냥 우분천이니까 그 자체로는 딱히 특별하게 어떤 홀드성을 기대할 수는 없죠. 물론 그 상태로도 저림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런 천연 가죽은 최초에서 저림이 발생하거나 뒤꿈치가 까진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퍼 자체가 갖고 있는 스트레치성들이 자연스럽게 발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요 TM4 엘리트 제품은 천연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천연 가죽, 캥거루 가죽의 단점이라고 하면 물에 젖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지남으로서 어퍼가 여덜여덜해지고서 힘이 없어지는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모렐리아2였죠. 이 모렐리아2는 뭐 가죽 자체가 워낙 얇게 가공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신으면, 물론 이 신발 라스트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어서 초기 모렐리아 제품도 여기가 코 아프가 높다거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어퍼 쪽에 사이드에 패딩 전혀 없고 라인이 굉장히 얇게 처리가 되어 있고 가죽 자체도 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럼버 드로우가 아니라 그러면 정말 말랑말랑해서 이 저기 뭐지 판토플라 소재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그러한 단점들이 어떤 형태 어떤 시기였는지 몰라도 어쨌든 여기는 단단한 텐션이 조정이 딱 되어 있어서 신발을 신고 운동에 들어가서 뭐 패스 연습을 한다, 키킹을 한다고 할 때 슈즈 자체가 좀 홀드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슈즈 자체가 좀 홀드성. 그러니까 스터드는 당연히 인조 구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이지 스터드고, 이 스터드의 그 스터드 프레셔라는 비교를 하면 이 세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이 제품이 제일 이제 부드러운 거는 어쨌든 이게 가장 스터드 자체로만 보면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 개수가 많고 비슷한 높이로 갖고 있는 이 제품의 뒤쪽이 어쨌든 그 에바가 인저트되어 있기 때문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스터드 프레셔로만 뭐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착화성, 안정성, 그 다음에 장기 내구성 이런 걸 볼 때는 TM4 엘리트가 두 제품보다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TM4 엘리트는 그 제품 자체로서 훌륭한데, 제가 보기 지금까지는 어쨌든 해외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30만원 가까이 두고 주고 구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GT와 그 다음에 지금 이 TM4가 AG가 나왔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나와 있는 까만색 팩으로는 아마 AG가 출시되지 않을까, 국내에서 정식으로. 그러면 뭐 하신 26만 9천 원 이렇게 출시가 되나요? TF가 29만 9천 원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출시가 되면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해외에서 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다만 이제 전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다 착용을 할 때, 제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제품을 다 착용을 했을 때 라스트 문제가 없습니다. 라스트 문제가 처음에 제일 우려했던 건 이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두꺼운 양말을 신으면서 신발 공간 내부를 어느 정도 보강을 해서 신고 있는데, 이 제품도 뭐 끈을 풀고 신어도 벗겨지지도 않고 편한 착화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끈을 당연히 이제 타이트하게 묶으면 굉장히 홀드성이 높아지죠. 근데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트의 차이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이 아식스도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죠. 여기는 굉장히 스파인이 강해서 쉔크 강성도 잘 확보가 되고, 여기 되게 부드럽게 작동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유연성은 또 이 아식스 가장 뛰어나요. 대신 이제 판토플라는 뭐 그런 거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얇고 러브라이저된 그때 스터드가 실제로 인조잔디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날카롭다거나, 그러니까 PU 특유의 딱딱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완화가 돼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각각의 이 에이지 축구화들이 장단점을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좀 와서 운동화가 축구화 좀 젖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런 풀캥거루보다 말리기가 이게 더 쉬우니까, 건조시키기가. 뭐 이걸 신는다라든지. 그 다음에 아침에 이슬이 약간 내려있고, 잔디가 보통 터프화를 신기보다는 조금 더 잔디 상태가 좋다 면 이제 스터드가 있는 쪽으로 가서 이런 제품을 신어도 뭐 전혀 이질감이 없이, 이걸 신다 이걸 신다 이걸 신다 이걸 신어도 큰 이질감이 없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핏들은 재발인 경우에는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이제 처음에 구입한 직후에는 굉장히 앞쪽이 타이트했기 때문에 운동장 갖고 나가기 전에는 상당히 우려했었어요. 이제 워낙 타이트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아마 신으시면 굉장히 그 부분을 느낄 거다. 물론 느꼈는데요. 뭐 한번 신고 나서 바로 적응이 되어서 전혀 이상 없이 계속 신고 있었고, 이거는 이제 몇 번 테스트를 해본 바로 진짜 발 편하다. 그냥 그 스터드가 달려 있는 가죽 축구화로 그냥 발 편해서 아무렇게나 막 신어도, 막 운동장에서 막 신어도 그냥 편하게 신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고. 이 제품은 신으면 뭔가 좀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나죠. 왜냐하면 신발 자체 플레이트가 단단하면서 에이지 스터드를 갖고 있고, 캥거루 가죽의 높은 홀드성을 갖고 있고,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제품들은 뭐 고유의 각 개별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특성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세 개 중에 어떤 거를 추천을 하느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인의 경제 여건, 예산에 따라 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모델상으로 예를 들어 슈팅이 어느 게 더 잘 되냐 뭐 이런 걸 물어보면 결국 빳빳한 쪽이 더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잘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사실은 뭐 슈팅이라는 게 그 여기가 휘어지고 안 휘어지고의 문제, 여기가 이렇게 지금 휘어지는 축구화와 이렇게 했을 때 안 휘어지는 축구화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 이제 TFR처럼 그 킥력 손실, 손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따져야겠지만, 실제로 어쨌든 스터드 있는 신발들을 신고 공을 찰 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서는 큰 의미가 없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예 의미가 없고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예를 들면 TFR을 신고 슈팅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스터드가 있는 제품이랑 슈팅을 하는 거 저도 다르게 느껴요. 그래서 어떨 때 이제 내가 오늘 경기에서 중거리 슈팅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 아스레타라든지 시스를 신고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슈팅 강도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 경우 때 이제 가끔 이제 스터드 있는 제품을 계속 신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굳이 그러한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의 내가 슈팅의 강도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경우라면 세 가지 축구화는 사실은 큰 변별성을 갖기는 어렵다. 물론 이제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 이쪽이 킥력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점만 감안을 하신다 그러면 구입하시기 편한 제품 구입하시면 되는데, 이 제품을 고려할 때 고려사항은 역시 앞쪽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점, 이 제품 고려사항은 발볼이 꽤 넓고 그 다음에
신발 내부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정말 딱 맞는 걸로 가지를 않으면 자칫 잘못해서 이 헐떡거리거나 아니면 신발의 핏감, 홀드감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이 제품인 경우에는 뭐 다 괜찮은데 가격 부분이 문제고, 대신에 인조 구장의 상태도 그나마 꽤 괜찮아야 된다. 어쨌든 다른 거에 비하면 이 제품과 이 제품의 스터드 길이는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10mm 내외로. 그러나 이 제품 정도를 신으려고 그러면 그래도 인조 구장의 잔디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맨바닥에서 만약에 딱 씹는다고 하면 타이탄감은 타이탄은 이쪽이 가장 높으니까 미세하게라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만 GT의 축구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GT의 요 낮은 에이지 스터드가 매력적으로 보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신어봤을 때는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그 단단한 우레탄 플레이트 이제 아웃솔 플레이트의 문제죠. 이 경우에는 물론 이거는 이거랑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스터드를 압을 분산시킬 수 있는 스터드 개수가 이건 많고 이거는 적다는 점.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낮은 스터드 이게 8mm인가 7mm밖에 안 돼요. 앞쪽은 특히 굉장히 낮은 스터드에 그 다음에 구멍이 뚫려 있는 충격 흡수를 시켜주는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지면에 닿았을 때 발바닥에 전달되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있다 하는 점과 그 다음에 이 어퍼 텐션이 급격한 방향전환이라든지 이럴 때 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어퍼의 그 뭐라 그러죠 이 텐션이 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90도 정도 되는 급격한 방향전환에서는 발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상당한 발에 충격이 가해지는 요소가 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 이제 베이퍼는 제가 직접 이제 지금 그 실착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어퍼 자체가 주는 이 스트레치성들이 상당히 우수해서 이 제품도 이 GT에서 기본적인 특성, 스트레치성을 갖는 특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고려를 하되 스터드가 어쨌든 간에 이 GT에 비하면 이 TM4처럼 괜찮은 인조구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스터드이기 때문에 뭐 이제 선택지가 조금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제품을 가장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은 물론 이제 통이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어쨌든 밴드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제품에 비하면 많은 그러니까 범용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에이지 스터드가 그래도 인조구장의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만한 에이지 스터드 중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스터드 타입에 속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천연 가죽의 이 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홀드성 그러니까 팔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현저하게 좋아졌죠. 이 홀드성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신발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나이키 에이지를 추천드린 편입니다. 다만 어쨌든 이 에이지 스터드 플레이트로 되어 있는 제품을 우리가 구입한다고 할 때는 기본 전제는 풋살화를 신어야 되는 그러한 터프 그라운드에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쨌든 인조가 잔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인조 잔디의 길이 그 다음에 고무 칩의 상태 이런 것들이 꽤 괜찮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 에이지 스터드들이 충분히 인조 잔디에서 그립을 발생시킨다. 그게 이제 인조잔디가 아예 없게 되면 누워있거나 그 다음에 카펫형으로 되어 있으면 스터드가 그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신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TFR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서 세 가지 제품 중에서 이제 본인들이 뭐 갖고 있는 경제적 상황 수준 그 다음에 운동 습관 뭐 이런 것들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걸 사시더라도 뭐 크게 제품에 뭐 문제가 있을 만한 요소들 없다. TM4는 여전히 앞코 벌어진 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제품인 경우는 어쨌든 하드 플레이트니까 그 저희가 예 리뷰했던 리액트의 TF에 비하면 좀 더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터드 있는 모델에서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런 이슈들을 조금 피해서, 이 제품은 좀, 장기간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판토폴라는 지금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그, 이게 그, 판토폴라 본사, 이탈리아 본사와, 그 다음에 프로 다이렉트 두 군데서만 판매를 하는데, 지금 이 까만 거 같은 경우는 프로 다이렉트 거의 매진이 된 것 같고, 이게 제품 많이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내긴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내는 것 같은데. 흰색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걸로 봤는데, 취향에 따라서 가시면 되는데, 이제. 어쨌든 100, 파운드가 120파운드 정도에서, 배송료 포함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8만원? 19만원 이 정도 될까요? 20만원에 그 육박하는 가격이 되긴 할 텐데. 뭐 그 정도가 아니어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DS 라이터도 한 일본에서 14,000에서 16,000엔 정도 가격인데, 배송료 포함하거나 하면, 그것도 이 가격도 두 개는 거의 비슷해진다. 이렇게 봐서, TF 와중에를 갖고 있으신 분 중에서, AG로 되어 있는 스터드 중에서 하나 찾겠다. AG 전용으로. 그러면 세 가지, 그 다음에 추가로 이 두 가지도 한번 고려해서 해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뭐, 아식스든, 뭐, 이, 나이키든, 아니면 이것들이 자기는 디자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브랜드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별로 원치 않는다. 그러면, 뭐, 미즈노의, 라운드형 스터드로 되어 있는 네오나, 모렐리아2나, 이런 제품들도 우리나, 이런 제품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인조 구장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 다 말아보시라. 다만, 이제, 그, 메이저, 나이키를 제한 메이저인, 아디다스와 푸마에서는, 지금 푸마에서는 뭐, 오늘도 어떤 분들이, 댓글상에서, 그, 푸마 FGAG를 사용한 게 어떠냐. 어저께, 채팅에서 문의하셨나?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푸마 퓨처나 울트라에서 나오는 FGAG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스터드가 너무 길고, 구조적으로도 블레이드 타입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푸마에서 말하는 FGAG는 실질적으로 그 AG가 완전한 유럽의 그 4세대 구장, 그 천연잔디와 하이브리드 섞이는 정도의 뭐 그런 구장들에서나 사용할 만한 제품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부적합하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아디다스가 문제긴 한데, 아디다스는 프레테, 그 다음에 코파센스와 그 다음에 스피드 플로우가 있는데, 뭐 그 AG 스터드, HG, FG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AG의 스터드가, 역시 우리나라에서 조금 사용하기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그 스터드에 구멍도 없고, 비어있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고무가 배합되어 있는 그런 스터드 종류도 아니고, 단단한 우레탄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유럽, 뭐, 4세대 정도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스터드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아디다스에서 AG가 나왔으니까 한번 신지 않겠냐. 신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코파센스와 그 다음에 스피드 플로어와 그 다음에 최근에 프레테 엣지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모델이냐 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은 우선은 어퍼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아디다스는 그 세 가지 제품의 어퍼 특성이 과연 소화시킬 만한 많은 종류의 다양한 발에 과연 소화시킬 만한 신발인가 하는 데서부터 다시 아디다스는 좀 출발을 구입, 아디다스 제품을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발 어퍼, 라스트가 주는, 그 범용성이 좀 떨어진다.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예를 들면 퓨처만 하더라도 뭐, 어떤 분들은 길이가 딱 맞다. 근데 이제 뭐 발볼이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면 그냥 울트라로 가서 웬만큼 맞춘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어쨌든 푸마 같은 경우는 뭐 스터드가 아예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길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아디다스 쪽으로 와서 뭐 아디다스에 이제 뭐 스피드 플로어 손흥민도 신고 있고 뭐 이러니까, 또 프레트 같은 경우는 유명한 모델이니까 하나 산다 했는데, 막상 신으면 어프 자체가 길이를 맞추기도 힘들고, 아니면 볼을 맞추기도 힘들고, 더더욱이 스터드가 우리나라에 맞는 AG 플레이트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냥 FD처럼 보이고, 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택하지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비교해드리는
측면의 요 제품. 그 다음에 이제 미즈노도 원래 AS가 나오긴 하죠.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출시가 안 되는데, 그 AG 플레이트는 저희가 리뷰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약간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 정도에서, 스토어도 있는 제품을 하나 골라서, 본인의 예산에 맞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뭐, 고려사항들, 발의 볼 크기, 그 다음에 뭐, 이 아식스는 뭐, 발 끝에, 폭의 발볼 문제, 그 다음에, 나이키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신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추가적으로도 이제 뭐, GT도 한국에 나왔고, 뭐, 큐럴도 이게 AG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들도, 이 제품들이 평소에 잘 신으셨던 분들은, AD 차원에서 이런 제품도 같이 고려해서,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본인의 발에 잘 맞는 제품을 신으시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미즈노의 라운드형 스터드들, 또 아식스, 지금 훈에 나오진 않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울트라자만 하더라도 사실 원에서는 뭐 괜찮았었어요. 그 스터드 자체가 크게 이질감이 없이 인조구장에서 적당한 그립성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엑스플라이 4도 마찬가지고, 프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제품들도 같이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되게 이제, 라운드형 스터드로 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인조구장, 특히 이제 일본 브랜드들은 말씀드렸지만 AG, HG, FG라는 형식으로 주가를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제품들이 그래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HG, AG, FG, 그라운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브랜드도 추가로 한번 좀 알아보시라. 근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요 세 가지고, 요 세 가지는 명확히 축구화별로 장단점, 특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신 다음에 구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의가 지금도 계속 이제 많아요. TF는 이제 보통 아슬레타 C3를 해결을 했다. 근데 스터드 있는 제품 중에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인조구장, 인조로 되어 있는 신발 중에서 추천을, 괜찮은 걸 추천해달라, 이런 그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늘 요 제품 세 가지에 대한 비교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리뷰는 아마 그 요 두 제품을 다시 또 실착을 조금 해보고서 그 실착으로 영상을 찍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나중에 추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